이런 날씨의 시간입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 탓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인명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중부와 남부의 축산농가에서는 닭과 오리, 심지어 돼지까지 수십만 마리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위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열대야를 이겨내는 올바른 수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대야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열대야는 여름철 밤의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잠이 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평소보다 0.5에서 1도 정도가 떨어져야 하는데요. 높은 온도에서는 체온을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열대야에는 잠들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열대야의 숙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숙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면 전 체온을 0.5에서 1도 정도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거겠죠. 또 실내 온도는 섭씨 20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조명은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어두울수록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돼 잠들기 편안한 뇌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취침 전 격한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격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발산돼 체온 상승과 함께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는데요. 이 점이 수면의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데요.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빛이 잠을 자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발생을 방해합니다.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체온을 올리는 야식 섭취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을 청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는 잠자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 트리토판, 마그네슘 등이 들어있어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견과류도 숙면에 취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마그네슘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어 꿀잠을 자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충분한 수면은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몸에 열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무더운 여름밤 편안한 수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의 시간이었습니다.